포스코 그룹이 광석과 염수에 이어 점토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도전에 나섭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진달리 리소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굴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여서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주식 와이프님께서 봐주실 텐데 포스코가 이제 리튬을 점토에서도 뽑아낸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부터 이 원자재 의존도 탈피만 한다면 사실상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자원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늘고 있는데 지금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자재가 좀 다각화해서 해외 거점지에서 가지고 와야지 그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그 소재가 지금 중국 쪽에 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다각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포스코 그룹에서 기존에는 철강사를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리튬 확보에다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사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1차 전지는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면 2차 전지는 두 번 이상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쪽에 2차 전지를 쓰게 되면서 2차 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충전기 꼽지 않습니까? 그게 다 2차 전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를 만들 때는요. 구성 요소가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 전지가 결국 전기가 생산이 되려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려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야 되고요.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야지만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의 구성 요소가 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에 새로운 그런 이제 금속물들을 화합을 해서 이제 어떤 배터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의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코발트를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리튬과 다른 이제 금속물들 같이 화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은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도 열을 내면서 다른 국가 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리튬을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은 리튬을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생산하냐면 광산이나 염호, 점토 이런 데서 추출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 산업은 지금 당장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재지만 향후에는 폐배터리 쪽으로 산업이 계속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가 이제 제품 수기가 다 하게 되면은 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원자재를 다시 한 번 더 추출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게 그게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그룹에서도 리튬 추출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 포스코 그룹에서도 폐배터리 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관련 종목들도 이슈 같이 함께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이야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으로도 좀 인사이트를 넓혀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영재 교수님 또 여기에 첨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동차가
시대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시대 전환을 하는 시기인 만큼 2차전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말씀해주신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2차전지 쪽은 계속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차전지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지만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업이 조금씩 넓게 펼쳐진다. 이게 어쨌든 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아니라 정말 섹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손 대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련 부품들 또 전기차 특유의 부품들이나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 쪽으로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올해 내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한 2, 3년이 지나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때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때도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LCD, OLED 이런 쪽에서 각광을 받고 크게 이제 산업이 호황이었다가 중국이 저가 공세하면서 한번 따라잡히고 LED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이루듯이 우리 2차전지 사업도 초격차를 이뤄가지고 디스플레이 사업처럼 중국에 따라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이제 반도체법 얘기도 나왔는데 K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K 배터리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뉴스였습니다. 네, 초격차라는 과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광석, 돌이랑 호수에 이어서 이제 점토에서도 리튬을 추출해낸다라는 게 오늘의 뉴스였고요. 그렇다면 또 관련 종목도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주식 와이프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 먼저 좀 체크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주식 빅리그에서도 주쌤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방송으로 채팅창에 왜 포스코 케미칼을 고르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왔냐 이런 질문 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 쪽에서 지금 리튬 쪽에 투자를 2조 5천억 원 가량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뭘 하고 있냐. 실리콘 응극제 쪽도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요. 실리콘 응극제 개발업체 테라테크노스를 인수를 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응극제 생산 설비까지 지금 점점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재 쪽에 가지만 응급제까지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응급제까지 좀 잡아가겠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지켜볼만하다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사 종목을 제가 좀 더 지켜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도 최고가 4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하락 추세를 깨고 추세 전환했던 시점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이때부터였나요? 리튬 가격이 폭등세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까지도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이제 이슈를 타면서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토 쪽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이슈까지도 받쳐주면서 6%대의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쌤이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방으로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방 매물대는 없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중도에 지금부터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에 올려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또 소재 기업 중에서 하나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름세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작을 계속해서 좀 단단하게 좀 견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35만 원 선 정도까지 제가 예상했었던 구간까지 오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예,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양극재 소재 기업 중에서 지금 LNF와 에코프로가 국내에서 지금 1, 2위를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까지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에서도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서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또 막강한 게 삼성 SDI와 SK온 같은 셀 제조사를 고객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을 받쳐줄 만한 그런 고객처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밸류체인도 단단합니다. 양극재 밸류체인을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리튬 가공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전구체 공급은 에코프로 GM, 폐배터리 재활용은 에코프로 CNG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세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리튬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움직임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미래 나노텍이 지난해 그 리튬 하반기 가격대 올라가게 되면서 수혜받으면서 오름세 나왔다가 다시 지금 2월 달 구간에서부터 추세 전환하면서 다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분말을 가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리튬이라는 게 처음에는 광물 형태 이제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하게 된다면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미래 나노텍에서 생산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기업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LCD, BLU용 광학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에서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이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하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소재 관련주로서 주가 오름세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난 하반기 올라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좀 토대로 괜찮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어차피 낙수 효과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수단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같이 인사이트를 넓혀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